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어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. 그녀가 성령에 의해 아들을 잉태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.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.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며 조상 다윗의 왕좌를 받아 영원히 다스리실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.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천사에게 들은 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. 마리아의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된 의로운 청년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.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 아기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 말고 결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요셉은 주의 천사의 명한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.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 밤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, 베들레헴으로의 먼 여행,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산모에게 하나의 여분도 없는 부족한 여관방, 천하고 냄새나는 마구간, 그리고 건초더미가 담긴 구유. 고향과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북적대고 모든 것이 불편한 상황에서 첫 아기를 낳아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밤은 분명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너무나 귀하신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 고통과 걱정은 찬양과